19번이 21번이지 그치? 오늘 하는 것도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고 자 성역 교재 빨리 펴봐 이제 이거 화목봐 됐어? 그 1학년 예비 소집을 며칠이야 되래 혹시 한백은? 20, 22? 그럼 2학년 같구나 치동은 혹시 예비 소집 치동 있나 여기? 치동 나왔어 예비 소집에?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아직도 안 나왔어 그게? 알겠어 일단 보자 제목 얘들아 자 제목은 문장은 아니고 그 리세팅부터 묶이는 거지 클락까지 그래서 앞에 있는 팩터를 꾸며주는 구조 분사 묶은 거지 무슨 무슨 다양한 요인들 이거지 팩터는 요인이니까 그 바이올로지컬 클럭은 그냥 생체 시계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생물학적 시계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생체 시계 이렇게 당연히 의역이 되는 거고 그럼 제목을 해석하면은 생체 시계를 다시 설정하는 거지 그치 리세팅이니까 재설정하는 다양한 요소들 됐어 그럼 그 다양한 요소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읽으면은 자 이제 1번을 볼게 첫 번째 줄에 맨 앞에 그 that부터 묶자 일단 시그널 뒤에 명사 뒤에 대시니까 첫 번째 줄 맨 끝에 컴마까지 묶으면 될 것 같아 리세팅까지 앞에 있는 시그널을 꾸며주는 무슨 대신진 눈으로 한번 봐봐 시간은 지금 많이 못 주지만 use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다 그치 얘들아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냥 참고로 그 다음에 use 뒤에는 for the purpose of가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가져가도 돼 그러니까 뭐뭐를 위해 이런 식으로 for the purpose of를 뭐뭐를 위해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purpose가 목적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뭔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게 뭐뭐를 위해서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for부터 resetting까지 봐봐 for부터 resetting까지 한번 해석해봐 속으로 뭐뭐를 위해서로 생물학적 시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 맞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게 3번 봐봐 3번 가운데 to 부정사 보여? to reset the biological clock 여기랑 똑같은 거라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3번은 to 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해서로 나온 거고 1번에서는 for the purpose of를 이용해가지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그냥 표현한 것뿐 이해는 가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해석할 때 그렇게 그냥 쉽게 하면 된다는 것 뿐이야 얘들아 뭐 엄청 중요해서 말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줄 맨 앞으로 가면은 접속사 do가 나왔지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도 그 even though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even though가 do랑 같은 뜻이지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리고 이제 병렬 잡으면 되지 두 번째 줄 and 세모 치면은 바로 앞뒤로 형용사 두 개 동그라미인데 오른쪽 단어는 처음 봤을지라도 prefer의 형용사라는 느낌은 들어야 된다 그치 얘들아 그래서 선호되는 이란 뜻이야 선호되는 뭐 선호하는 이건 되는 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왼쪽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단어가 돼야 되는 거지 principle 하면은 형용사로는 주요한 주요한 됐어 얘들아 물론 이제 명사로는 교장 이렇게 외운 적도 있다 교장 선생님 할 때 어렸을 때 이 두 가지가 뒤에 있는 시그널을 꾸며주는 거고 주요한 신호 선호되는 신호 이런 식으로 그치 그 이제 웬 앞에서 한번 끊는 게 좋지 그래도 그 이제 웬 뒤에 이렇게 물어볼게 present의 품사가 뭡니까 우리가 배운 걸로는 추측할 수 있어 웬이 접속사잖아 우리 접속사 뒤에 바로 누구 오는 거 했었지 분사 오는 거 했었잖아 분사 그래 분사의 품사는 뭐야 형용사잖아 그치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분사가 형용사라는 걸 몰라서 외워야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그래서 present는 형용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지금 접속사 뒤에 분사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접속사 뒤에 바로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 존재하는 이런 뜻이 있지 그치 존재하는 그러니까 왜 이 문장인지는 이따가 설명할 거야 얘들아 너무 길어지니까 문법이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맨 앞에부터 daylight부터 햇빛이지 daylight 하면은 햇빛이 is not the only signal이야 유일한 신호가 아니라는 거는 햇빛도 신호인데 다른 신호도 말할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게 제목의 다양한 요소들 이걸 말하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은 됐지? 자 괄호 부분 어떤 신호래? 뇌가 사용하는 신호라는 거야 뭐하기 위해 가지고?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가지고 뇌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햇빛만이 유일한 신호는 아니야 이걸 말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는 느끼진 못하지만 햇빛을 보면은 우리 뇌는 낮이라고 알게 인식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우리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뭐를 차단을 해? 낮에 잠을 잔다 하면은 암막커튼 친 다음에 빛을 차단하잖아요. 그치 얘들아? 뇌가 반응을 안 하게 하려는 거지. 그것도 실제로는. 그치?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거는 생체시계를 설정을 할 때 햇빛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어? 빛이 있네? 그럼 내가 활동하는 시기네? 우리한테 신호를 준다는 걸 말하는 거지. 이해됐지 얘들아? 두 번째 줄. 비록 그것이 데일라이트지 당연히 있은. 비록 햇빛이 존재할 때 맨 끝에 햇빛이 존재할 때 주요한 신호고 선호되는 신호일지라도 뭔 말이야? 햇빛이라는 게 있을 때는 우리 뇌가 보통 햇빛을 가지고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건 맞다는 거야. 그럴지라도 뇌가 햇빛만을 신호로 이용하는 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지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흐름이 나오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아, 햇빛 말고 다른 시그널이 나오는구나. 그게 제목에 various factors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지 이제는. 됐지 얘들아? 너무 쉽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얘들아. 엄청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지 내용을 꽈서 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혼자 1번을 해석했을 때랑 지금 같이 했을 때랑은 웬만하면 좀 다를 거라는 거야 내 생각에는. 물론 나보다 더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치? 자, 2번으로 이제 내려가 볼게. 첫 번째 콤마에서 끊자. repeating 뒤에 콤마. 왜 끊었냐면은 거기까지 문장 맨 앞에 얘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 as long as는 좀 본 적 있지 않아 얘들아? as long as 그때 as 대신에 so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뿐이야. 그냥 so long as가 as long as랑 똑같아. 우리말로 뜻을 외우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동의어는 if랑 똑같아 얘들아. 그러니까 사전상에는 뭐뭐 하는 한 뭐뭐 하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문맥을 그냥 쓸 때는 if처럼 해석하더라도 전혀 피해는 안 본다고 얘들아.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이해는 됐지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앞에 reliably는 확실히라고 해석을 해봐 얘들아. 확실히. 왜 확실히라고 해석이 되는 거냐면은 y를 빼고 e를 붙이면 reliably 믿을만한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믿을만하게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다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라는 뜻이 있는 거야 실제로도. 뭐 의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됐지 거기까지. 자, 콤마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external이라는 단어 보이지 얘들아? 뜻은 제대로 만약에 모를지라도 이 X가 앞에 있으면 어느 쪽이야? 바깥쪽이라는 느낌 들지. 그치? 비상구할 때도 이 X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외적인 그 뜻이야 돼. 우리말로는 외적인. 동의어가 좀 있긴 있어 단톡방에. external 오른쪽에 있는 Q는 1번에 있는 시그널을 쓰기 싫어서 동의어를 쓴 것뿐이야. 신호란 뜻이지. 그냥 Q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많이 쓰지 어떻게 보면. 그치 얘들아? Q 사인 막 이런 거 할 때 쓰고. 그리고 Q 뒤에서 한번 끊어주면은 search as의 역할은 뭐라고 얘들아? 예시. 그러니까 other external Q에 대한 예시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두 번째 줄 앞에 and 세모 치면은 그냥 명사만 동그라미 갈게 얘들아. 맨 끝에 그러니까 social interaction 동그라미 치자. 그냥 social interaction 동그라미고 왼쪽에 exercise 동그라미고 첫 번째 줄 맨 끝에 food가 동그라미면서 이 세 가지 동그라미가 외적인 신호들의 예시 세 가지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일단은. 왜 나왔는지 이따 연결시킬 거고 당연히. 자, 두 번째 줄 끝에 가니까 regularly는 우리가 뜻을 웬만하면 알겠지. 그치? 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거겠고. 그치? timed란 단어가 사전 찾아보니까 정기의 때에 알맞은 이런 뜻이 있대더라. timed가 정기적인 이거겠지. 그치? 정기의 때에 알맞은 이런 뜻이 있대. 그러니까 약간 레귤러리랑 의미가 좀 중복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석할 때는 그냥 정기적인 사회적인 그 상호작용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냥 레귤러리랑 타임들 둘 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건 이제 콩글리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는 되겠어 얘들아? 그럼 이제 해석을 일단 해볼게. 맨 앞에부터 그들이 확실히 반복되기만 한다면 이거야 일단은. 됐어? 그들은 누구냐면은 콤마 오른쪽에 있는 other external cues를 받고 있는 거다. 참고로 다시 해석할게. 다른 외부적인 신호들이 확실히 반복되고 있기만 한다면 뇌라고 하는 애는 얼소 또한 그 다른 외부적인 신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어? 그 외부적인 신호가 음식, 운동, 정기적인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야 일단은. 해석은 됐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은 external Q 뒤에 우리말로 누가 생략돼 있어? 다시 해석해봐. 뇌가 다른 외적인 신호들을 사용할 수 있대. 누가 생략돼 있는 건데? 1번에 문맥상
for the purpose 블라블라 이해됐어?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신호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라 지금 얘들아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란 말이 지금 생략돼 있는 거라고 지금 그걸 위해서 외적인 다른 것들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음식, 운동, 인터랙션이 나온 거야 이게 뭔 말이야 그럼 세 가지 예시는? 세 가지 예시를 가지고 생체 시계를 어떻게 재설정한다는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더라 항상 예를 들 땐 극단적으로 하는 게 좋거든 이해를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봐봐라 얘들아 예를 들어서 1시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3시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운동 끝나고 이제 좀 쉬었다가 5시에 이제 그냥 미팅이라고 할게 얘들아 그러니까 소셜 인터랙션 중에 하나가 미팅이 될 수가 있겠지 그치 회의하는 거 됐어 그러면은 지금 조건이 뭐였어 콤마까지 콤마까지 뭐라 그랬어 얘들아 확실히 이것들이 반복되기만 한다면 1년 동안 이렇게 산 거라고 얘들아 1년 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시계를 안 봐도 1시에는 뇌에서 뭐라고 우리한테 알려줘? 야 밥 먹을 시간이야 알려주는 거지 당연히 그치 얘들아 3시에는 야 운동할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토요일날 계속 아침 일찍 출근하던 사람들은 토요일이 휴일이 오더라도 아침 일찍 깬다는 거야 얘들아 왜? 내가 출근하던 시간이었었던 거니까 그럼 다른 외적인 신호 맞지 그치 얘들아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럼 지금 누가 안 나온 거야 1번에 데일라이트이 안 나오고 푸드, 엑서사이즈, 인터랙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햇빛 말고도 밥 먹는 것만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햇빛 없어도 오후 12시인 거 알 수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우린 물론 그렇게 살진 않지만 뇌가 그렇게 신호를 주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거지 실제로 얘들아 이해 되겠니? 2번 문장 돼 있어 그 이제 확실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왜 나온지 알겠지 반복이 안 되면 얘네들은 생체시계 재설정하는 단서가 아닌 거지 1시에 밥 먹었다가 3시에 밥 먹었다가 2시 반에 밥 먹었다가 그럼 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럼 고장난 시계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해가지고 2번 넘어가도 괜찮겠어 얘들아 넘어가 볼게 졸지 말고 얘들아 자 3번 갈게 이벤트란 단어가 여기서 이제 일이라고 해석돼 있다 일 사건이 아니고 이제 일 원래 있는 단어고 그러니까 all of these events 이 모든 일들은 자 일단 무슨 문제가 떠올라야 돼? these 순서배열 these는 앞 문장 맞는 거니까 그럼 앞에 일들이 누군데?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미팅하는 걸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그럼 연결되고 있는 거 맞지? 그치 얘들아 이 모든 일들은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대 얘라 ability 뒤에가 안 나왔어도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생체 시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 있잖아 지금 대신에 ability 뒤에 초부정사는 우리가 묶는 거지 항상 그치 얘들아 그래서 to부터 콤마까지 묶어서 ability 꾸며주는 것뿐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능력이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끌고 왔었던 거야 이미 이해 됐지 얘들아 거기까지 그리고 콤마 나왔으니까 한번 끊자 allowing 앞에서 그리고 allow 목적어 to부정사가 또 나왔고 이건 진짜 수백 번 나올 거야 앞으로도 얘들아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strike는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치다란 뜻이야 치다 그 때리는 거 알지 치다 그냥 치다 뜻이고 strike는 그 precise도 우리가 외운 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첫 번째 맨 끝에 있는 단어는 정확한이란 뜻이지 precise 뭐 accurate 막 이런 단어 한 적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맨 마지막 note란 단어도 이것도 그러니까 정답의 단서로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단어는 엄청 많이 나와야 되나 우리 음악에서 음이란 말이지 노트가 음이란 뜻이 있어더라 빈도수는 굉장히 높아더라 얘가 막 얘 때문에 정답이냐 오답이냐 갈리는 건 아니지만 많이 나오는 단어야 그럼 24시간 어떤 음을 말하는 거야 거기만 해석하면은 자 해석해봐 이제 그러니까 컴마 뒤 때문에 해석시키는 거다 의역을 해야 돼 니네가 졸지 말고 오늘 수업은 마지막이야 얘들아 이 두 지문이 이제 테스트가 남은 것 뿐이지 콤마 뒤에를 별거 아니야 진짜 얘들아 일단 allowed의 it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일단 당연히 대명사니까 엄청 쉽다는 게 힌트야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요즘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1시면은 땡 한 번 치고 2시면 땡땡 두 번 치고 이런 시계 있지 그치 얘들아 뭐 뻐꾸기도 마찬가지고 3시면 뻐꾸기가 3번 이제 뻐꾸거리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콤마 뒤에는 그런 거랑 관련지어지 의역을 해야 되는 거야
자, 해석해 볼게요. 3번 맨 앞에부터.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회의하는 거와 같은 이 모든 일들은 괄호 생체 시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체 시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슨 생체 시계를 받는 거야. 생체 시계한테 정확한 24시간 음을 치게끔 해준대. 뭔 말이야? 1시가 되면은 마음속에서 뇌가 야, 밥 먹을 시간이 알려주는 거. 3시가 되면은 야, 운동할 시간이 알려주는 거. 이게 땡땡 이거랑 지금 똑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얘들아. 진짜 물리적으로 친다는 게 아니고 뇌에서 시그널을 보낸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치? 이해되겠어? 그렇게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몇 시인지 햇빛이 없어도 알 수가 있다. 시계가 없어도 알 수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겠지. 문맥상. 되겠니 얘들아? 3번. 자, 이제 4번 갈 거고. 4번은 봐봐. 일단 대절의 주어 동사만 잡아봐. 어렵지 않고 괄호 묶는 거 그냥 먼저 시켜본 것 뿐이야. 당연히 인디비주얼 수가 주어지. 그치 얘들아? 당연히. 그리고 오른쪽 가다 보면 당연히 누가 동사야. Do not 이게 동사야. 그치? 그럼 주어 동사 사이는 묶이는 거잖아. 그래서 with부터 blindness까지 묶으면은 명사 뒤에 전치사 와서 묶은 거고 보통 동사 앞에서 괄호가 닫힌다고 했었고. 맞지 얘들아? 그리고 blindness도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고 blind를 알기 때문에 any ss부터는 명사가 된다는 걸 따로 챙겨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얘들아? 그럼 blind는 뭔데 뜻이? 대략적으로 눈이 먼, 앞이 안 보이는 이거잖아요. 그치 얘들아? 그럼 그거를 그냥 명사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해석본에는 시력, 상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전 찾으면 시력, 상실 이렇게 안 나와 실제로 얘들아. 그냥 안 보이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온다고.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치 얘들아? 이걸 꼭 시력상실이라고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러면은 앞에 certain이라는 단어는 위치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고 말했는데 명사 앞에 오면은 어떤 이런 뜻이야, 얘들아. 혹은 특정한. 확실한이라는 뜻은 없어, 명사 앞에서는. 비동사 뒤에 올 때 이럴 때는 확실한 뜻이 있는 거야. It is certain, 막 이럴 때만. 그럼 여기 괄호만 해석해 볼래?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형태의 시력상실 이걸 말하는 거잖아. 이해만 하면 돼. 완전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력 상실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뿐이라고 얘들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근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 괄호 뒤 가니까 do not lose인데 수식어 entirely가 붙었지? entirely는 완전히 뜻이다.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색하게 하면 안 돼. entire은 전체의 이 뜻이잖아. ly 붙으면 웬만한 완전히 이렇게 해석이 될 거라고. 웬만하면은. 그리고 24시간 주기는 아래 별표 치고 나오지만 외우는 단어는 아닌 것 같고 됐어. 근데 리듬이란 단어는 원래 주기란 뜻이 있어야 되나. 우리 리듬이란 말 있잖아 그냥 쓰는 거. 이건 원래 주기란 뜻이 있는 건 맞는데 자 이제 다 됐지 일단은. 여기도 이제 내가 아무것도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해석해봐. 해석을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니네가 배운 거를 응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말은 아마 하나도 안 해볼게. 한번 해석 한번 해봐. 맨 앞에부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문제 내기가 되게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어렵고 안 어렵고 떠나가지고 아 이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면 애들이 헷갈릴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 근데 해석은 그냥 할 수는 있는 거야 원래는 애들아. 좀 더 편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것 뿐이지.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애들아. that 뒤가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한번 분석해봐 일단. that 뒤를 괄호는 다 빼고 가는 거야. 그치? 졸면 안 돼. 집중해야 돼. 얘들아, individual이 주어 맞지? lose가 동사지. 그러니까 do not은 부정어기 때문에 지금 문법은 아니잖아. 그치? lose가 동사 맞지? 그럼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뭐라 그래? 보통은 목적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완전한 문장이 맞네. 여기까지 이해됐지 얘들아? 자, 다시 두 번째 질문. that은 무슨 뜻입니까? 너무 쉽게 대답해야 돼. 앞에를 보면 누구야? reason. 관계부사 대시라고 얘들아. 이해됐어? 선생님이 한 6년 전, 7년 전인가 중등부에서 수업을 할 때 청계 중에서 대시 관계부사가 있는 걸 누가 알았나 봐. 2학년인데.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문제 오류가 돼버려서 실제로 되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대설 관계부사가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문제를 내버렸는데 학생이 따진 거야 시험 끝나고. 이거 관계부사도 되는 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류가 났다니까 실제로 되나.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아는 애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내 말은. 관계부사가 된다 대슨 얘들아 관계 대명사도 되고 그럼 대슬 누구로 바꿀 수 있어 여기? Y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지금 단계별로 가고 있는 거야 대슬 여기까지? 그러면은 관계부사 앞에는 선행사를 뭐 할 수 있다고 배웠지? 생략할 수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다 그치 얘들아? 맞아 The place, the time, the reason 이런 거 생략된다고 배웠다고. 그럼 the reason이 안 나와도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괄호를 쳐놔봐 The reason을 됐어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이다. it이 어딜 받는 거야? 일단 맨 앞에 있는 it은 문맥상 앞문장 받는 거야 얘들아. 앞문장 문맥상. 그럼 앞문장을 받는 거면 it을 누구로 바꿔도 돼? 앞문장 받는 거면은 this나 that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 일단 앞문장을 받는 거니까 그럼 누가 연결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했던 this is why 그래서가 나오는 거라고.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 안 나 얘들아? 여기에 누구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because가 나오면 반대말이라고 강조했었잖아 얘들아. 그 that's why, this is why는 so라고 외우는 거고 원래 그래서라고. 여기 뒤에 누구 나오는 거야 why 뒤에 얘들아? 아이고 결과. 여기 뒤에 결과 나오는 거고 because 뒤에 누구 나오는 거야? 원인. 그래 why랑 그 because는 이유랑 관련됐기 때문에 비슷한 뜻으로 보일 수 있어도 완전 반대말이라고 강조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내가 얘들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자 다시 한번 니네가 찾아봐 이제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시간은 많이 안 줄게. 한 5초 10초만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처음부터 가져가 보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내가 니네한테 질문을 해간 걸 떠올리면서. 아까 그대로 가져가 볼게.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that 앞에 reason을 보고 that은 관계부사라고 깨닫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why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선행사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it은 앞문장이니까 this로 바꿔버리면 this is why가 나온다는 게 마지막. 그럼 it부터 that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쳐버리면 되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되겠어 무슨 말 했는지? 그럼 학교 시험제는 that's because라고 내버리면은 because는 어휘 문제로 틀리는 게 되는 거라고 얘들아. 안 보이잖아 근데 그치? 그게 어려운 게 응용. 근데 어려운 게 아니지 그치 얘들아? 응용을 해가지고 약간 복잡해진 것뿐이지 이거를 배운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 얘들아.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면은 that이 관계부사인 걸 몰랐거나 선행사를 생략하는 걸 몰랐거나 그럼 이제 어려운 건데 그건 니네 책임인 거잖아 얘들아. 학교 선생님 책임이 아닌 거 그치? 그런 경우가 있거든. 문제를 보고 어렵다고 징징대는 애들이 많아. 그치? 자기 잘못은 안 한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근데 좀 어려운 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남 탓을 한다고, 얘들아.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건데. 자, 해석을 해볼게, 그러면은. 그래서, 괄호, 어떤 형태의 시력 상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24시간 주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뭔 말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이해돼? 왜 시력상실이 나온 건데? 1번은 누구 때문에? 데일라이트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만약에 햇빛이라고 하는 애가 유일한 생체시계 재설정 요인이라고 치자. 그럼 시력상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체시계 재설정을 못하지. 근데 2번, 3번 뭐라고 했어? 햇빛 말고 다른 애들만 가지고도 생체시계 재설정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4번, 그래서 앞이 안 보여도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아 이걸 말하는 거라고. 이해되겠니 문장 얘들아? 생각보다 되게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 문장들이다 지금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과서 4개가 되게 좋다고 얘들아. 되겠어? 변형될 수 있는 건 이따가 다시 말할게 4번에서. 자 4번 넘어가 볼게 얘들아. 자 5번 가운데 콤마에서 끊어보자 일단. 그리고 이제 또 왼쪽 가면은 due to 앞에서 끊자. 지금 두 번 끊었잖아. 두 번 다 끊는 이유가 공통점이 뭐야? 첫 번째, 전치사 despite 끄는 거. 두 번째, 전치사 due to 끄는 거. 이게 되는 거라고, 일단은. 우리 despite는 저번 시간에 even though 때 한번 했었지?
그때가 두 번째 했었던 거지, 그치, 얘들아? 그니까 오늘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자, 디스파이트가 전치사니까 뒤에 누구 나왔어? 동명사 receiving 나온 거 맞지, 얘들아? 주어동사 못 나오는 거니까. 됐지? 그리고 이제 컴마 오른쪽 보면은, 일단, 100%는 아니지만, 한 80, 90% 이상은 other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오거든, 얘들아? 그 phenomena가 복수명사고, A를 빼고 ON을 붙이면 우리가 phenomenon, 현상이라고 한 단어 외운 적 있어, 얘들아? 모르면 챙겨야 된다. 맨 끝에 있는 A를 빼고 ON을 붙여야지 원래 단수 형태야. phenomenon, 우리말로는 현상이란 뜻이고, 원래 A로 끝나는 복수 명사들이 있어, 얘들아. 근데 그거 가지고 수일치 문제는 안 내, 유치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ct as가 하나의 단어처럼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 act as,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별건 아니지만 act as,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근데 몰라도 act가 행동하다라고 해석하면 문맥은 풀린다, 당연히, 그치, 얘들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trigger이 지금 일단 명사로 쓰였잖아. 동사는 우리가 뭐 그 cause의 동요였지만 명사로 찾아보니까 유인이래, 얘들아. 그러니까 명사 뜻으로는. 그럼 유인을 풀면은 유발하는 원인, 이게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어떤 원인을 말하는 거지. 유발시키는 원인, 이런 식으로. 유인.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이렇게 나와, 실제로. 근데 유발시키는 원인 이거잖아, 그치? 유인이, 그치? 됐어. 그냥 한국말도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뜻 모르는 게 있어, 우리도, 그치? 그럼 국어사전 찾아봐야 되라, 진짜. 꼭. 그냥 한국말 유인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이게 뭔지. 물론 이건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지만. 자, 해석해볼게요. 맨 앞에부터 due to부터 해석하고 왼쪽으로 간다. due to부터 해석하고, 그들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괜찮지, 얘들아? 그들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왼쪽 빛의 신호를 받을 수 없을지라도. 맞지, 얘들아? 시력상실이 있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면 빛을 신호로 인식 못하지. 그럴지라도. 자, 빨리 눌러. 핸드폰 내라니까, 씨. 빨리 눌러. 자, 그럴지라도 컴마 뒤에 다른 현상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얘들아? 재설정하는 유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럼 질문, 다른 현상이 뭡니까?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회의하는 거, 그게 되는 거야, 또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해 되겠까? 제목에 대한 내용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햇빛은 너무도 당연한 거라는 거야, 그치? 너무 중요한 것도 맞고 선호가 되는 것도 맞는데, 근데 햇빛이 없을 때도 우리는 다른 단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시인지 그 생체시계가 뇌에서부터 반응을 얻어가지고 뭔가 알려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 같아, 그치? 그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 글이야, 얘들아. 제목 그대로. 5번 괜찮아, 얘들아? 됐어. 자, 6번 가볼게. 여기도 좀 주어동사가 기니까 괄호 묶고 주어동사 잡는 건 먼저 한번 해보자.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길어서야, 그냥. 일단 명사 뒤에 that부터 묶는 거 맞지, 얘들아? 그 쭉 가다 보니까 동사 누구 나와? is가 나오네, 그치, 얘들아? 그럼 이제 resetting까지 묶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any signal을 꾸며주면서 any signal이 주어고 is가 동사인데 주어 동사 잡았지, 얘들아, 그치? 자, 동사들이 보니까 ed를 빼면은 이제 term이란 단어가 이제 동사 뜻이 있나 보지. 얘가 이제 be 플러스 pp가 됐으니까. 이게 명사 뜻은 우리가 뭐로 알고 있지, 보통? 텀이 길다, 뭐 기간이란 뜻도 알고 있고, 그치, 얘들아? 어쨌든 간 지금 동사일 때는 단톡방에 있긴 있는데 제일 쉬운 동요가 콜이야. 뭐뭐라고 부르다, 뭐뭐라고 일컫다, 뭐뭐라고 부르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콜을 쓴 이유는 이따가 말을 할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텀 뒤에 있는 단어는 외우는 거 아니야. 뭐 자이트 게버리가 이게 자연시계란 뜻이래. 이게 독일어인가 아마 그래. 영어가 아닐 수도 있어. 자연시계 그냥 써놓고 읽으면 되더라. 자연시계 그런 뜻이래.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오지. From the German, 독일어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지금 나오는 거야. 유래된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 줄 따옴표도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써놓고 그냥 읽으면 돼. 첫 번째 따옴표가 시간 제공자 이렇게 나와, 그냥. 시간 제공자. 두 번째 따옴표는 동기화 장치. 동기화 장치. 그 동기화 시키는 거 뭔지 알지, 대략적으로는? 그냥 써놓고 읽으면 된다, 얘들아. 자, 괄호부터 해석할게, 얘들아, 지금. 괄호. 뇌가 for the purpose 나왔네, 또. 그 biological은 없지만 생체시계라고 지금 문맥상 쳐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뇌가 생체시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신호들은
자연시계라고 불리어집니다. 그러니까 데일라이트도 자연시계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1시마다 밥을 먹으면 그것도 자연시계가 되는 거고, 3시마다 운동을 하면 그것도 자연시계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자연시계라는 단어는 시간 제공자 혹은 동기화 장치를 뜻하는 독일어에서 유래가 된 거다, 이렇게 쳐버리면 돼, 거긴 애들아. 내용일치 말고 문제로 나올 거 없으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콤마 뒤에는. 이해 되겠어? 근데 자연시계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지, 얘들아? 되겠니, 얘들아? 자, 6번 넘어가 볼게. 자, 7번 더즈, 그러므로. 이제 결론 내리는 건가 보네, 그치, 얘들아? 그 다음에는 모르는 단어는 없는 것 같거든, 얘들아? 최대한 혼자 구조 분석한 다음에, 아, 여기 부분에 핵심이 나오고 있구나, 이걸 또 한번 생각 한번 해봐. 뭐 끊어읽기, 괄호 묶기, 병렬 구조 다 한번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봐. 안 배운 단어는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얘들아. 그리고 어디가 핵심인지까지 꼭 연결시켜야 돼. 되는 데까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든 해봐야 되나. 좀 두 번째 줄은 조금 어려운 구조가 뭐 있긴 있는데, 그래도 영어를 좀 꾸준히 했으면 그냥 눈치껏 이게 같은 덩어리니까 병렬로 이거겠네 막 이런 느낌이 올 수는 있어. 충분히 있어 진짜. 자, 또 한 5초 10초만 더 줄게. 그러니까 최대한 해보라는 거야 얘들아, 최대한. 뭐든지 많이 하면 돼, 진짜. 경험한 사람도 뭐 있겠지만, 많이 하면 무조건 늘어야 되라, 진짜로. 무조건이야.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대충 많이 하면 안 늘지. 그렇지.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대충 아무리 많이 해봤자 실력 안 늘어. 자기가 막 고민하고 막 잘하려고 하고 하면은, 뭐, 골프건, 농구건, 축구건 다 는다고, 실제로, 얘들아. 그렇지. 근데 관심 없이 대충 많이 하면 안 늘지, 그렇지. 그거야, 다 똑같아. 자, 제일 쉬운 거부터 가운데 정도 컴마에서 끊자. 거기까지 끊는 이유가 접속사 while이 거기까지 영향을 주는 걸 표시한 것 뿐이고, 자, 컴마 왼쪽에 and 하나가 나오지, 일단. 그럼 and 세모 치면은 형용사 두 개만 그냥 동그라미 갈게, 편의상. 오른쪽에 primary 동그라미, 왼쪽에 reliable 동그라미. 물론 reliable은 최상급이긴 하지만 그게 지금 병렬은 아니니까. 이 두 가지가 뒤에 있는 자연시계를 꾸며주고 있는 거네. 가장 믿을 만한 자연시계, 그러므로 가장 주요한 자연시계. primary가 아까 1번, 두 번째 줄에 나왔던 principle이랑 동의어지, 실제로 얘들아. primary, 주요한. 됐지? 자, 컴마 뒤에 가볼게. 첫 번째 맨 끝에 명사 뒤에 that을 묶어야겠네, 그치 얘들아? that부터 끝까지 묶은 다음에 factor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겠고, 주어가 없는 게 바로 보이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줄이 이제 문제인 건데, 편의상 맨 앞에 used 뒤에서 끊자, in 앞에서. 그냥 끊어놓은 거고, 전치다 앞에서. 자, 이제 5월을 세모 쳐봐. 자, 다시 이제 한번 봐봐. 누구누구 동그라미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좀 길게 동그라미인데, 편의상 그냥 동그라미는 그냥 조그마씩 하나씩만 갈 거거든. 아직은 동그라미 치지 마. 오른쪽에 in the absence of가 한 덩어리, 왼쪽에 in addition to가 한 덩어리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in 동그라미 쳐놓으면 된다는 거지. 자기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해는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은 병렬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in addition to 뒤에도 누가 있는 거야? daylight를 끌고 와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in addition to daylight, 이런 식으로. 그리고 in the absence of daylight,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석해봐. 두 번째 줄만. absence는 부재지. 없는 거, 부재. in addition to daylight, 햇빛에 더해서. 햇빛 말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in the absence of daylight, 햇빛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낮이라는 시간에는 햇빛도 생체 시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들도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거에 더해서니까. 근데 밤에는 빛이 없지, 얘들아. 그러니까 햇빛이 없을 때도 다른 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 이해 돼서 구조는, 얘들아? 됐니? 자, 해석해 볼게 이제. 그러므로 빛이, light, 햇빛이겠지, 문맥상. 햇빛이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믿을 만하니까 더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연식의인 반면에 while이 반면에니까 콤마 뒤에 많은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야? 햇빛과 함께 in addition이니까 햇빛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애들도 많고 혹은 햇빛이 없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애들도 많다 이걸 말하는 거야 지금. 해석은 됐니 얘들아? 자 내가 어디까지 꼭 보자고 했었지? 핵심을 연결시키자고 했었지? 어디가 핵심이 돼야 되더라? 여긴 뭐 공식 아닌 공식이 있으니까 지금 구조가 이 구조가 맞고 얘들아 얘가 지금 무슨 뜻으로 쓰였지? 거기서 고등학교 때는 10개 중에 9개는 반면의 뜻으로 나오지 얘들아 그치? 뭐뭐한 동안애가 아니고 그럼 어디가 핵심입니까? 여기가 핵심이지 얘들아 얘는 날아가는 거잖아 이거인 반면에 난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얘를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콤마 뒤에 누가 나와서 제목이랑 연결시켜봐야되라 제목이랑 거의 똑같은 거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while 말고 또 누가 나와도 이쪽이 주제가 되는 거지? 얘가 나와도 똑같잖아 비록 뭐뭐일지라도 나는 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나는 얘를 말하고 싶어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당연한 거잖아 그치? 우리말 논리상 되겠니까 빈칸을 뚫어도 이쪽에 뚫 거고 어휘밑줄을 그어도 이쪽에 그을 가능성이 크고 핵심을 그러니까 딱 보고 여긴 핵심이네 여긴 핵심이 아니네 강약을 구분하면서 읽어야지 그치 다 강강강강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해 되겠어? 어렵진 않지만 기본적인 거를 활용해야 된다고 문제 풀 때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 접근할 때 뭔가 이제 그 통로가 생기는 거 아니라 그 어떤 루트가 정답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됐지? 자 영작은 안 갈 거고 생각보다 좀 깊이 있게 해석을 해가지고 좀 파헤쳐야 되는 문장들이 많아 얘들아 그치? 표면적으로 읽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되게 가벼워 보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치? 소재 자체가 근데 한 문장 한 문장은 가볍지가 않아 진짜로 그러니까 복습할 때 잘 한번 해보고 자 몇 개 살펴보고 시작 1번은 아까 다 해서 넘어가도 아 두 번째 줄 맨 끝에 when present 있지 얘들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정답을 말하고 하는 게 낫겠다. 얘들아, 뭐냐, 원래 문장이 뭐냐면은, when it is present 야. 그니까 얘를 니는 써놔야 되는 거야, 일단. 원래 있었다는 거를. 됐어. 이건 추측시키기가 좀 너무 막연해가지고. 자, 질문에, 이젠 대답해야 돼. 이시 누굽니까? 책 봐야지. 칠판 보면 답 안 나와. 그니까 문법을 알아야지, 얘들아. 주어를 생략시킨 이유는 뭐야? 문장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데일라이트를 말하는 거네 그치 얘들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갈게 얘들아 접속사를 살렸고 주어가 똑같으면 생략하지 동사 원형에다가 뭐 붙이는 거야 분사구문은 ing 붙이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being도 생략할 수 있다고 외웠잖아 그러니까 when present 지금 두 덩어리만 지금 나온 거지 결국에는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을 모르면 분사구문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외운다고 하는 거는 죽어도 안 돼, 진짜 얘들아. 지금 당장은 되지만 3일 뒤에 시험장 가면 뭔 말하는지 아예 모르게 돼 있어, 진짜.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응용을 해야 된다고, 무조건. 모든 게 다 그렇지, 그치? 영어뿐만이 아니고. 됐어, 얘들아. 그리고 분사구문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공부하기 되게 쉬워, 얘들아. 집에 가서 하기만 하면은. 너무 간단해, 진짜로. 관심이 없어서 어려워 보이는 것뿐. 됐지, 얘들아, 그 부분은? 자, 2번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설명 다 했고 자 3번은 아 3번도 맨 앞에 동사가 have잖아 왜 have인지 한번 생각해봐 has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도 문법은 있어야 되라 여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못 느끼겠지만 거의 주어가 지금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a of b로 생기고 동사가 have가 나왔잖아 그치 근데 a 자리에 누가 나왔어 올이 나왔지 그치 얘들아 A 자리에 올이 나오면은 B가 동사를 결정한다는 또 문법이 있어 얘들아 올이 무조건 복수가 아니다 얘들아 올은 단수로 받을 수도 있어 실제로 우리 이런 거 몇 번 한 적이 있었지 그치 A 자리에 뭐 분수가 나오나 퍼센트 나왔었고 막 이런 거 그 중에 하나가 또 올이야 얘들아 그래서 올이 복수니까 have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올이 나오면은 B 자리에 나온 애가 동사를 결정하는 게 주어동사 수일치 하나의 예외적인 이론이라고 얘들아 그니까 문제론 잘 안 나오겠지? 이벤츠를 보고 해부구나 가져가는 거야 여기도 정확히 말하면은 근데 원래 있는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설명은 한 거다 얘들아 뭐 시험을 낼지 안 낼지 학교 선생님 재량이고 그건 당연히 됐어 자 이제 3번 하나만 더 할 건데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면 컷마 뒤에 allowed에 ing가 붙었단 말이야. 자, 여기 왜 ing가 붙는지 분석해봐. 우리 했던 거야, 이것도. 자리 확인하는 공식 기억나는 거 있어, 얘들아? 그거 적용시켜봐. 그럼 정석으로 그냥 나와버려. 자, 공식은 누구였지, 일단? 접속사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다, 기억나, 얘들아? 접속사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다. 자, 그리고 3번의 접속사 개수를 또 훑어봐. 해석하는 게 아니고 쭉 보니까 접속사가 없네. 만약에 접속사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질문하면 돼, 끝나고, 얘들아. 얘는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럼 동사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와야 되네, 그치, 얘들아? 빵 플러스 1이니까 그 동사가 누구야, 좀 전에 했던? have네, have. 자, 그러면 이제 컴마 뒤에는 동사 자리가 아니고 누구 자리로 바뀌는 거야, 이제? 분사로 바뀌는 거지, 그치, 얘들아? 동사 자리가 아니고 분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찾는 거야, 이제? ing 현재 분사입니까? pp 과거 분사입니까? 찾는 거 맞지, 얘들아?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ing,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 it 이렇게 나왔으니까. 되게 쉽지, 그치, 얘들아?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이거지. 이 쉬운 걸 얼마나 생각을 빨리 해가지고 정확하게 연결시키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이 싸움인 거야, 얘들아. 맞추냐, 안 맞추냐 싸움이 아니야, 얘들아. 착각하지 마. 얼마나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이 싸움으로 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왜? 우린 50분 동안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느긋하게 가져가면 안 돼. 난 이거 압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알아야 된다고, 시험은, 얘들아. 자, 3번 됐지?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설명 많이 했는데, 일단 두 개만 더 설명할게. 자, 대자리는 Y였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Y는 두 단어로 뭐로 바꿔? 또 대답은 뭐라고 나와야 돼? 얘들아, Y를 두 단어로 뭐로 바꿉니까? 하면 뭐로 나와야 돼?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꿀 수 있다. 이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Y는 거의 100% for를 써야 되나? 이후에 전치사가 for밖에 없어가지고. for which 이렇게 나와도 된다고, 대자리가. 이해됐어, 얘들아? 원래 y 자리였는데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바꿀 수가 있잖아. 그래서 for which인데 만약에 이렇게 또 생각해봐. 대자리 학교 시험지에 for which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문제 어떻게 풀면 돼, 그냥? 뒷문장이 완전하냐 안하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 원래 대시였고 y였고 이런 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밑줄이 거져 있으면은 뒷문장이 완전하면 맞다,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틀리다,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는 알겠지, 그치, 얘들아? 뒷문장 완전한 건 했었고. 자, 괄호 뒤에 봐봐. 4번 그 blindness 뒤에 do not entirely 그 부분, 여기도 이제 봐봐. 긍정문으로 쓸 거면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거기도 지금 부정문이잖아. 극단적으로 봐봐. partially 뒤에 누구 나왔지? 아, lose 뒤에는 그냥 생략시킬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휘 밑줄이 나왔다고 하면 쳐보자고, 얘들아.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lose를 안 쓴 거야, 지금. 그럼 이제 여기 문맥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뭐였지, 여기? 완전히 그들의 24시간 주기를 잃어버리진 않는다며. 이 말은 뭐야? 부분적으로는 유지할 수 있다는 거랑 같은 말 아니야, 얘들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아. 조금은 가지고 있어, 이거니까. 이해 되겠어? 그럼 keep은 맞는 어휘가 되는 거라고, 내 말은. 이해됐으니까 도박을 했다고 치자. 돈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어느 정도는 돈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말장난을 말하는 거라고. 책에는 루즈가 나와 있지만 여기는 킵이 나와버린 거야, 얘들아. 근데 킵이 맞는 어휘가 될 수 있다는 거. 뭐를 보고 공부하라는 거야? 문맥을 보라고, 얘들아. 내가 공부했던 단어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 흐름을 보는 거라고. 이 지문의 흐름은 떠올려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문맥이었는지 당연히, 그치, 얘들아?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공부하는 건 중학교 때가 공부 방식이야. 왜 외운 대로 거의 다 나오니까.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그냥 공부한 건 떠올려도 되지만 흐름을 저 우선순위로 잡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반대되는 말이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다니까, 얘들아. 맞는 표현으로. 왜? entirely의 반대말이 partially잖아, 그치? 반대말이 나왔으니까 lose도 반대말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의도는 이해됐지, 얘들아? 공부를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파이널 테스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낸 게 막 꽈서냈어, 일부러.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는 문제 많아, 얘들아. 실제 시험보다 더 짜증나는 거. 그 말은 집중시키는 거, 연습시키는 거야. 외우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저분한 문제가 많긴 해, 실제로. 됐지, 그 부분, 얘들아? 자, 5번은 아까 충분히 설명했었고, 6번은
가운데 그 is termed 부분 봐봐. 아까 term이 누구의 동의어라고 했었지 아까? call이라고 했잖아. 자, 몇 형식? 대표적인이야. 무조건 어떤 절대적인 건 대표적인 5형식 동사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해를 시킬게. 그가 나를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자. 그럼 주어고 5형식 동사니까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야. 일단은 됐지? 자, 수동태로 가볼게 얘들아. 당연히 누가 주어로 와야 돼?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거 맞지? 모르면은 이것도 수동태 공부 다시 해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는 건 좋지만 중학교 1학년처럼 자세하게 수업을 할 수는 없어. 솔직히 말해서 얘들아. 근데 이제 이 정도는 가지. 목적어가 주어로 오니까 I가 되고 동사는 뭐가 돼 이제? B 플러스 PP로 바뀌는 게 수동태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치? 뭐를 말하고 싶은 거야? 수동태 뒤에도 명사가 남을 수가 있다고, 5형식 동사는 얘들아. 원래 수동태 뒤에 명사 나와, 안 나와? 70, 80%는 안 나온다고 얘들아, 원래는.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아, 수동태 뒤에도 명사가 남을 수가 있구나. 누구는 5형식 동사는 이렇게 이제 외워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실전으로. 4형식과 5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돼도 뒤에 명사가 남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목적어라고 했니? 명사가 남는다고 말했지, 그치 얘들아? 목적어가 남는 건 아니라고, 5형식 동사는. 지금 여기 봐봐. 이제 텀이 수동태인데 뒤에 자연식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잖아. 원래 뒤에 명사 나오면 ing가 답인 경우가 70, 80%야 실제로. 얘들아,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더 세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예외니까. 예외가 아니면 그냥 설명해도 되지, 그치? 얘는 예외라고 얘들아. 4형식과 5형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수동태로 갈 때는 뒤에 명사가 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 되겠어? 어디가 예시가 있냐면은 아까 수동태 뭐 나왔던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7번 바로 아래 봐봐. 나오네. 7번 바로 be used 수동태지. 뒤에 명사 안 나오잖아 얘들아. 이해 되겠어? 뒤에 명사 안 나오잖아 지금. 근데 5형식의 수동태나 4형식의 수동태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얘들아. 됐지? 그거 한번 강조했고, 6번에서는 7번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 7번 아래 그 비유주도 방금 수동태 말했지, 그치 얘들아? 아, 이렇게만 설명하고 끝내보자. 얘들아, 여기가 능동태가 될 수 없는 일을 다른 걸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비유주드가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른 측면으로 한번 머리 굴려볼래? 힌트는 대시야. 그러니까 대시랑 관련돼가지고 답을 말할 수가 있어, 지금 내 질문에. 대시는 무슨 대시지 지금 이미?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럼 뒤에 누구만 없어야 돼? 주어만 없는 문장이 돼야 되는 거야. 또 하나가 불완전일 수는 없다고. 만약 유즈가 되면은 목적어까지 없는 문장이 되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요소만 불완전한 거야. 주격이면 주어만, 목적격이면 목적어만, 이런 식으로. 그것도 생각은 안 해봤던 측면은 맞지, 그치 얘들아? 됐니 얘들아? 영작은 없었고 한번 쉴게 이제. 10분만 쉬어. 고생들 했어. 여기도 이제 제목 보면은, 여기도 제목은 문장이 아니거든 얘들아. 괄호 먼저 한번 묶어봐 제목에서. 비트윈이 전치사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비트윈부터 끝까지 묶으면은 앞에 있는 디퍼런스를 꾸며주는 거지. 비트윈 A and B가 또 나와있지. 뭐와 뭐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점. 스트라이킹은 눈에 띄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스트라이킹은 눈에 띄는. 자, 제목. 제목도 엔드 세모 치면은 모던이랑 얼리가 동그라미네, 그치? 그러니까 얼리 어그리컬처, 모던 어그리컬처 이렇게 걸리는 거지, 이것도. 초창기 농업이랑 현대 농업 사이에 뭔가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고 당연히 그 차이점이 나오겠지, 그치? 글을 읽으면은. 자, 1번으로 바로 갈게. 여긴 약간 복잡해 보이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줄 가운데 먼저 엔드 세모 치자. 첫 번째 줄 가운데 엔드 하나 나오지. 그 오른쪽에 코 이볼브 동그라미 치고, 왼쪽은 문법적으로 이제 월이 동그라미라. 월. 그러니까 과거 동사 두 개 병렬이다. 돼 있어. 자, 그리고 코 이볼브는 코가 붙으면 무슨 뜻이야? CO는 투게더 뜻이야, 보통 얘들아. 그러니까 협동하다 중에서 코 오퍼레이트 있지, 그치 얘들아? 그게 오퍼레이트 앞에 코가 붙은 거야, 실제로. 쿠가 아니고 발음할 때도.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줄 맨 끝에 엔드 세모 치면은 명사 네 개 동그라미야. 그 다음 줄에 전통 트래디션, 왼쪽에 미스 신화지, 왼쪽에 빌리프, 왼쪽에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앞에 as 앞에서 끊자. as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가 안 나왔지. 전치사 as의 뜻은 웬만하면 뭐뭐로서의 뜻이 더 많아. 굉장히 많아. 뭐뭐로서, 학생으로서 할 때 뭐뭐로서 알지, 그치? 그리고 integrated가 social system 꾸며주고 있는 거지. 통합된 사회 시스템,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치? d를 빼면은 integrate가 통합하다 뜻이라는 것부터 알고 가야 되는 거고, 동사로 d를 빼면은 통합하다 됐지? 그럼 1번도 한번 해석해봐. 별거 아닌데 문맥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야.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더라, 해석할 때. 너무 큰 의미 부여하다 보면은 또 이제 맥이 끊기거든. 자, 봐봐. 네 가지 동그라미 명사 있지? 이거가 어디에 걸리게 해석하는 거야? 첫 번째는 were integrated with에 걸리는 거야, 일단. 두 번째는 co-evolved with에 걸리는 거고. 그게 병렬인 거야, 실제로 얘들아. 해석해 볼게. 초창기 농업 시스템은, 동그라미 간다, 기술, 믿음, 신화, 전통과 함께 통합되어졌고. 다시 또, 초창기 농업 시스템은 믿음, 그러니까 기술, 믿음, 신화, 전통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어? 두 번째 줄 뭐로서? 통합된 사회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로서. 그러니까 소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농업 시스템도 있고, 교육 시스템도 있고, 의료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 중에 하나로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는. 그러니까 as부터 시스템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실제로 얘들아. 그럼 지금 첫 번째 줄은 농사 지을 때 기술력 필요하지, 그치 얘들아? 그 농사 지을 때 어떤 신념도 가지고, 기우제 지내는 거 보면 알잖아, 그치 얘들아? 어떤 믿음, 신념도 있어야 될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합쳐졌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게 합쳐지면서 또 이제 함께 발전했다, 이걸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1번이 나온 이유는 뭐야? 제목을 보니까 그냥 초창기 농업의 하나의 특징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얘들아. 오늘날이랑 뭔가 다르다는 특징을 지금 말하는 게 이 글의 포인트잖아, 그치? 아, 초창기 농업은 이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그냥 정보를 가져가면 되는 것 같다는 거야, 내 말은. 더 깊이 있게 가져갈 필요 없고. 1번 괜찮겠어, 얘들아? 되겠니? 자, 2번 가볼게.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플랜트 많이 알지? 심다 뜻 맞지, 얘들아? 동사로는 뭐를 심었대? 다양한 작물을 심었대. 어, 버라이어티 오브가 다양한이라는 단어니까. 그치, 근데 어디다 또 심은 거야? 다양한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다,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이제 콤마에서 한번 끊는 게 좋고, 문장 길어지니까 뭔가를 희망하면서 지금 이렇게 작물을 심은 거겠네, 그치 얘들아? 자, obtaining 당연히 ing 빼면은 얻다라는 뜻 많이 알아야 된다. obtain, 얻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reasonably는 부사로 상당히란 뜻이 있어요. 상당히 단톡방에 단어가 있으니까 우리말로 쓸 때는 상당히라고 써주면 되고. 2번 바로 아래 stable도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단어 맞지 얘들아? 안정적인 뜻이지. stable, 안정적인. 동의어가 당연히 있고 단톡방에. food supply는 그냥 하나의 복합명사지. 식량 공급이지. food가 식량이고 supply가 공급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2번 맨 앞에부터 쭉 해석을 칠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습니다. 뭐를 희망하면서? 엄청나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얻기를 희망하면서. 왜 엄청나게 안정적인 거야? 여러 지역에다 심었다는 거는 A라는 지역에 심었는데 A의 그 뭐 토양이 좋지 않아가지고 작물이 안 자라면은 거기 망치는 거지만 나는 B에도 심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치? 여러 군데다가 보험을 들어놓은 거지, 그치 얘들아? 그게 이제 안정적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것도 초창기 농업의 특징이었나 보지, 그치 얘들아? 됐어. 그냥 사실로서 가져가면 돼. 자, 3번 가져가 볼게. 맨 앞에부터. 이러한 시스템들은, 그럼 these 시스템이 누군데? 1번 맨 앞에 나왔잖아. 초창기 농업 시스템을 받고 있는 거겠지. these는 앞문장 받는 거니까. 맞지 얘들아? 이러한 시스템들은 could only be maintained.
유지가 될 수 있었대. maintain 유지하다 알잖아. 어디에서 유지가 될 수 있었대더라? at low population level이니까 아 인구가 좀 낮은 곳에서만 이런 게 유지가 될 수 있었구나. 정보라는 거야. 정보 그냥. 왜 인구가 낮은 곳에서 유지가 됐습니까? 문제가 안 나온다고 얘들아. 되겠어.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또 and 세모 치면은 그 동사의 종류는 다르지만 오른쪽에 비동사의 과거형 were 동그라미고 맨 왼쪽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could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could랑 were이 지금 동사로서 병렬 구조는 이루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됐어. 그리고 were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ly를 빼고 먼저 외우는 건 맞지? 상대적인 뜻이지. relative 하면은 얘는 ly가 붙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면 되는 것뿐. 가능하면 ly 빼고 외운 다음에 ly가 붙으면은 나올 때마다 의역해서 해석하는 게 좋고. 그 첫 번째 맨 끝에 단어도 none을 빼면은 파괴적인 뜻이지. destructive. 그러니까 none이 붙으니까 뭐 파괴적이지 않은 이러면 되겠고 당연히. 됐어. 자 해석할게. 이제 3번 맨 앞에부터. 이러한 초창기의 농업 시스템은 인구가 낮은 곳에서만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나 봐. 그리고 상대적으로 파괴적이지 않았다는 거는 상대적인 거다. 그치? 그러니까 다른 거랑 비교해가지고 이거는 잘 유지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겠네 뭐. 되겠어. 왜 다른 거에 비해서 파괴적이지 않냐 이런 질문은 안 나온다는 거야. 굳이 따지면은 2번 맨 마지막에 아 가운데부터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해놨다며. 그럼 한 군데가 망해도 나머지가 살아있으면 이건 파괴가 안 되는 개념이지. 그치? 뭐 연결시킬 거면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연결 안 시켜도 되고 그냥 1번부터 3번까지는 과거 초창기 농업의 특징이구나 정보로 가져가면 될 것 같다는 거야. 자 1, 2, 3은 묶어놓자. 1, 2, 3을 묶거나. 그게 초기 농업이야 지금. 됐어. 이제 4번 맨 앞에 누가 나왔어? More recently가 나오면서 현대로 넘어가는 느낌 들지 얘들아. 됐어. 그래서 이제 1, 2, 3에서 끝내 그 잘라버렸고 자 이제 4번 가볼게. 더 최근에는 농업이 자 has랑 누구랑 연결돼야 돼. 오른쪽에 has lost다. 현재 완료인가. in many place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has pp가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별건 아니지만 됐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and 세모 치면은 똑같은 거 두 개 동그라미지. 오른쪽에 has 동그라미 왼쪽에 has 동그라미. 정확히 말하면은 현재 완료 두 개 동그라미다. 그치? has become이랑 has lost가 동그라미지 원래는. 그치? 수일치 신경 써야 돼. have가 아니야. 그치? 얘들아 지금.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잠깐 나왔다. 첫 번째 맨 끝에 D를 빼면은 incorporate이 아까 integrate랑 동의해. 통합하다. 얘는 D가 붙은 거야 지금. 왜? become은 2형식 동사잖아. 그러니까 2형식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과거 분사. 아까 분사는 형용사라고 한번 언급했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D가 붙은 것뿐. D를 빼고 통합하다. 이렇게 외우는 단어고. 자 이제 해석을 쭉 칠게. 처음부터 끝까지. 더 최근에는 농업이라고 하는 게 in many places 많은 지역에서 지역의 특징을 잃어버렸대. 캐릭터가 특징이 있으니까. 그리고 통합되어 버렸대. 어디로? 두 번째 글로벌 경제.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역적인 모습을 잃어버렸고 뭔가 세계적인 모습을 찾고 있다는 게 지금 현대 농업의 특징을 말하는 거라고 지금 얘들아. 되겠어? 뭐 이제 중학교 때나 어디도 뭐 나온 적은 있겠지만 왜 이렇게 바뀌는 거지? 돈 벌어 먹어야 되는 거니까 얘들아. 되겠어. 옛날에 농사는 왜 지었지 얘들아? 직접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농사를 지은 거야. 그치?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있지만 목적성이 많이 바뀌었지. 팔아버려야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다른 나라에 나지 않는 작물이나 이 지역에 되게 특산물들이 있지. 그럼 다른 데 돈 비싸게 주고 팔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얘들아? 그런 내용이 나와 실제로. 됐니 얘들아? 그러면은 문맥상 4번 앞에 연결어를 쓴다고 하면은 만약에 어떤 연결어를 쓰면 좀 좋을 것 같아? 역접 개념이 좋지. 그치? 옛날엔 이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문맥은 맞지. 그치? 됐지? 그런 식으로 4번은 순서별로 잡아놓으면 될 것 같고 자 5번 볼 거고 5번은 모르는 단어는 없다는 가정하에 해석해봐. 여기도 우리가 이런 게 나면 이렇게 해석하자고 했던 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찾으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해석 한번 해봐. 안 배운 단어는 없어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제 까먹은 단어는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문장이 길진 않아, 그치 얘들아? 만약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100% 단어 문제인 거야, 그치?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한번 같이 볼게. 맨 앞에부터 일단 increased가 뒤에 있는 pressure를 꾸며주고 있는 거지. 증가된 압력 이거겠지. 그리고 가운데 정도의 agricultural land는 그냥 한 단어로 농경지 이거지. 농사의 땅 이게 이런 말은 없어. 농경지지, 농경지 그냥. 그리고 이제 fall부터 끝까지 묶으면 land 꾸며주는 건데 여기가 이제 외웠는데 까먹은 단어거든. exchange는 당연히 알고 교환. 그러니까 TY로 끝나는 게 원래 단수명사 commodity가 상품이란 뜻이 있어요. 원래 상품. 그러니까 교환 상품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은. 맨 끝에 export는 뭐지 얘들아? 단톡방에 있지만 명사 동사 다 된다. 수출. 수출하다. 봐봐. EX가 또 바깥쪽 개념이네. port가 뭔데 얘들아? PORT. 초등학교 때 배웠던 단어인데 원래는. 중학교. 항구.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역을 어떻게 했지 얘들아? 항구를 기준으로 많이 했잖아. 그치? 항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수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임포트 수입 이런 식으로. 그게 이 단어야 실제로. 그리고 굿 뒤에 S는 우리가 그냥 굿즈라고 하잖아요, 그치? 상품. 그럼 뭐 엔드 세모 치면은 오른쪽에 수출 상품 동그라미, 왼쪽에 교환 상품 동그라미인데 두 가지 상품의 목적성은 똑같은 거지. 뭐를 위한 거야? 돈 벌어 먹으려고. 맞지 그치 얘들아? 그렇게. 자 이제 맨 앞에 누구 때문에 해석, 여기다 얘 쓸게 얘들아. 누구 때문에 해석을 시킨 거냐면은 요런 거 했던 거 기억나? 얘들아, lead to는 누구 시리즈로 가져가자고 했었어, 혹시? 얘는 cause 시리즈야, 야기시키다. 몸으로 이어지다 뜻도 맞지만. 그럼 내가 인과관계로 보자고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 그래서 cause의 동의어도 우리 많이 했었거든. 뭐 bring about, result in, 막 이런 거 한 적이 있어. 단톡방에 있어, 무조건. 얘는 인과관계야, 얘들아. 아, A 때문에 B구나. 자 그럼 이제 5번 봐봐. 맨 앞에 this가 a네.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네. 그럼 this는 뭔데? 앞문장 지역적인 특징을 잃어버리고 전세계적인 어떤 특징을 띠게 된다는 거 그치? 이게 이제 원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경지의 압박이 늘어난 거야. 어떤 농경지야? 뭐를 위한 거? 교환상품과 수출상품, 전세계 경제를 위한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농경지가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내가 먹을 것만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추세도 그렇고 돈도 벌어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 난 여기다가 외국에다가 팔아먹을 거, 아니 뭐 이제 뭐 지방이면은 서울에다가 팔아먹을 거 이런 거를 심어야 되는구나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농부들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게 이제 압박이라고 말한 거지. 이해 되겠어? 만약에 4번에 최근 농업이 안 나오고 원래대로 지역 색깔을 띄고 있으면은 수출 상품, 교환 상품에 대한 압박은 없겠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4번에 나온 내용이 원인이 되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압박이 증가한 거야. 돼 있어? 왜냐, 이런 상품을 심지 않으면 돈벌이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치?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근데 돈만 벌자니 우리가 또 먹을 작물도 심어야 되는데 또 땅덩어리는 부족하고 뭐 이런 고민이 있겠지, 그치? 농부의 입장에서는. 5번 이해 됐어, 얘들아? 지금 방향성 계속 어떤 거야? 세계 경제 나왔지, 교환 상품, 수출 상품 나왔지, 흐름이 완전 바뀌고 있는 건 맞지, 얘들아? 현대 농업. 자, 6번 가볼게. 앞에 가면은 이 D를 빼면 divert라는 단어 보이지, 얘들아? 우리말로는 전환시키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전환시키다, 이거 바꿔버리는 거. 전환시키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딱 아니까 그럼 오른쪽에 누가 훨씬 더 잘 보여야 돼. 전환시킨다는 거니까 from A to B, A에서 B로 바뀌는 거. 이해 됐니 얘들아? from A to B, 그러니까 from이랑 to가 그냥 딱딱 보여야 된다는 거지. divert의 뜻까지 알면 더 잘 보여야 된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A는 누구야? 로컬이 나왔네, 그치? B에는 캐시가 나와.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을 잃어버려야 되니까 from 자리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돈 벌어 먹어야 되는 거니까 B 자리는 캐시가 나오는 거지. 됐어요. 캐시 클럽은 사회책이나 어디 보통 환금 작물 이렇게 나온다. 환금 작물. 근데 그냥 현금 작물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문제는 안 돼. 돈 벌어 먹으려고 지금 작물을 심는다는 거지. 그치? 됐지? 그리고 또 엔드 세모 치면은 첫 번째 끝에 앞뒤로 동그라미. 오른쪽에 익스체인지, 왼쪽에 익스포트.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 그리고 첫 번째 맨 끝에 마침표가 안 찍히고 누가 찍혔어? 세미콜론이 찍혔다는 거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더 한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흐름이 연결된다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거조차도 빈칸 뚫렸을 때나 어휘 밑줄이 나왔을 때 힌트는 될 수 있다는 거야. 일단은 별건 아니지만. 자, 첫 번째 맨 끝에 있는 fuel의 반대말이 6번 맨 앞에 누구야? more이지. 그치 얘들아? fuel은 부정어. 그래서 fuel은 더 적은, 이렇게 해석치고 나가야 된다. fuel은 부정어야. 자, 그 다음 줄로 내려가면은 raise는 기르다라는 뜻이 원래 있지 얘들아. raise 기르다. 수동태로 나온 건데 두 번 나왔지 지금. 그 다음에 두 번 줄 끝으로 가면 우리 퀄리티가 아니고 퀀티티지 여기는. 그치 얘들아? 양이지 양. 질과 양할 때. 그리고 much는 비교급 강조로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맞지 얘들아? 훨씬이란 뜻으로. 자, 끊어읽기는 그냥 해놓을게 얘들아. 지금 첫 번째 줄 맨 앞에 from 앞에서 한번 끊어놓고 편의상. 그리고 첫 번째 줄 가운데 정도의 전치사 for 앞에서 한번 끊어놓고, 두 번째 줄도 가운데 정도의 전치사 in 앞에서 한번 끊고, 그 정도 그냥 끊어읽기 한 다음에, 그러니까 끊어놓고 문맥을 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일단. 자, 해석은 해볼게. 맨 앞에부터 더 많은 땅이 A에서 B로 지역 음식 생산에서부터 황금 작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야 지금. 됐어. 근데 왜? 수출과 교환을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을 타가지고. 됐어 얘들아. 그 말은 첫 번째 맨 끝에 더 적은 종류의 작물들이 길러지고 있고, each crop 각각의 작물들은 맨 끝에 than before 전보다, 과거 농업을 농사를 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길러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얘들아 지금. 그럼 얘들아, 옛날에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다고 두 번째 줄을 보고 좀 반대로 추측할 수 있어야 되나? 옛날에, 여기 나왔구나. 이번에 나왔잖아. 다양한 작물을 심는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뭐라 했어? Fewer types of crop. 더 적은 종류의 작물을 심는다며. 그치? 완전 반대 특징 나왔네. 근데 대신에 각각의 작물을 적게 심었지만 양은 늘린다는 거야. 왜?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른 나라한테 다른 나라가 필요로 하는 작물 위주로 심겠지. 그치? 내 필요가 아닌 거지. 내가 필요한 건 뭐야? 팔아먹은 돈이 필요한 거야 지금. 그치 얘들아? 계속 지금 4번부터 무슨 내용? 현대농업의 특징. 그치? 그러니까 과거랑 반대라기보다 그냥 과거랑 다른 특징이라고 가정해도 좋지. 그치 얘들아?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되겠니 6번도 얘들아? 자, 7번 가볼 건데, 7번도 맨 앞에 동사 봐봐. 그 is convert 얘들아. convert가 아까 나왔던 전환시키다 뜻이 원래 있지. 그치? 됐어. convert. 그 다음에는 됐고, 모르는 단어는 없어 보이고. 아, 두 번째 줄 맨 끝에는 아래 별표 치고 나오구나. 자급 자종용 작물 아래 나오니까 보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또 한번 해석해 봐. 그럼 7번. 그래도 더즈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문장일 가능성은 큰 거지. 자, 해석은 해볼게. 맨 앞에부터 그러므로 더 많은 땅들이 어디서부터 전환되고 있대? 숲에서부터, 과로 쳐지는 것, 혹은 다른 자연 시스템에서부터 바뀌고 있다는 거야. 어디로 바뀌고 있다는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왔어 지금. 6번에서는 from A to B가 나왔지. 7번은 from A만 남은 거야 지금. 누구는 안 나온 거야 지금 뒤에 문맥상? 그러니까 to B가 안 남은 거라고, 안 나온 거라고 지금. 문맥상은 지금 뭐냐면 to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여긴 대충 빨리 쓸게. 지금 from 앞에가 뭐였지? from이 숲에서부터 상업적인 농경지로 바뀌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이해 되겠어? 그래놓고 학교에서는 여기다가 밑줄 어휘를 낼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이거는 누구랑 관련이 있는 단어가 돼야 돼? 현대 농업과 관련된 단어가 돼야 되는 거지. 투 자리니까 A는 과거 농업이 돼야 되는 거. 과거에서부터 오늘날로 바뀐 거니까 from A to B. A에서부터 B로. B는 오늘날의 농업이랑 관련 있는 단어가 나오면 되는 거야. 오늘날의 농업이 뭔데? 돈이잖아, 돈 애들아. 그게 상업적인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숨겨져 있는 걸 우리는 끌고 와야 된다는 거지. 살을 덧붙여야 되는 거지, 그치? 되겠니? 다시 읽어보게 거긴 애들아. 그러므로 더 많은 농경지가 숲에서부터 상업적인 농경지로 전환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지? 첫 번째 맨 끝에는 쉽잖아. 왜? 수출을 위한 농업을 위해서. 또 익스포트 나왔지, 그치? 오늘날의 농업 특징. 두 번째 줄, 이라 rather than 뒤에는 누가 나와야 돼? 이거보다는이니까 과거 농업이랑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자급, 자종용 작물을 위해서 땅을 사용하기보다는 여기는 과거 농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혹은 지역이랑 관련된 게 나와도 되겠네. 과거 농업이 지역적인 특징이랑 관련된 거니까.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결론 지으면은 두 번째 줄 rather than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 그러니까 위에 줄은 현대 농업과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 거고 rather than 오른쪽에는 과거 농업, 초창기 농업과 관련된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글이지, 그치 얘들아? 이거보다는 이거에 4번부터 7번까지 묶어놓으면 돼. 여기가 이제 현대 농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이 초창기 농업에 대한 특징, 4번부터 7번까지가 오늘날의 농업에 대한 특징.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치? 반대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되겠니, 그 부분? 그래서 여기도 영장은 없고, 생각할 부분은 많다, 얘들아, 그래도.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 부분은 이런 흐름이 나오겠구나. 요런 걸 꼭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표면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만 읽으면은 문제는 못 풀어, 나중에, 진짜. 응용을 시키니까. 있는 그대로 내면은, 당연히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지만, 문제를 진짜 잘 낸다고, 학교 선생님들, 얘들아. 한 학년에 영어 선생님이 보통 한 3명 정도 계시잖아. 학교 시험 문제가, 한 22번? 그러니까 객관식은 한 20문제 나오고, 주관식이 한 2문제, 3문제가 나와. 근데 그 두 문제, 세 문제가 1-1, 1-2, 이러니까 한 6문제가 돼, 실제로는. 그걸 세 명에서 나눠서 내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럼 한 선생님당 한 6지문, 7지문만 미친 듯이 보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럼 얼마나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냐는 거야, 얘들아. 우리는 서른 몇 지문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들은 한 사람당 한 7지문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면 되는 거거든? 나눠 내는 거니까? 그럼 그 게임이 안 되지, 우리랑, 그치? 당연한 거지, 상식적으로. 그래서 문제를 되게 잘 낸다고, 실제로. 지저분한 문제도 있긴 있는데 가끔씩 보통 한 100권은 문제는 진짜 잘 내는 편이야, 얘들아. 어렵게 낼 때. 근데 지저분한 문제가 나와도 컴플레인 걸어도 점수 수정은 안 돼, 어차피, 얘들아. 그래서 이것저것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되는 거야. 쉬운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어려운 문제, 지저분한 문제 이런 걸 다 풀어봐야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불평해봤자 안 받아준다니까, 어차피, 얘들아. 되겠지, 얘들아? 여기도 영장은 체크는 안 할 거고. 자, 몇 개 살펴보고 수업은 또 끝내보자. 1번은 아까 설명 다 한 부분이고, 2번은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줄 봐봐. 미안. 첫 번째 줄 가운데 컴마 봐봐. 그 in the hope 이 부분 있잖아. 거기가 문법은 잘 응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in the hope이 아니고 hoping to obtain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 얘들아. 그리고 여기에 밑줄 어법이 나왔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뜻은 똑같아. 어떤 희망 안에서건 뭐뭐를 희망하면서건 문맥은 똑같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밑줄 어법 나오면 어떻게 풀 거야? 아까랑 똑같은데? 접속사 플러스 1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때 얘들아. 아까 allowed에 ing 푼 거 있지, 그치? 똑같다고. 호흡은 뒤에 투부정사 오니까 투부정사로 바꿔놓은 것 뿐이라고, 얘들아. 거기 뭐 이제 밑줄 어법이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거지, 내 말은. 그니까 배운 대로 그냥 적용시켜 풀면 되는 거야. 아까 allowed의 ing랑 똑같은 문제라고, 실제로. 접속사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해는 되겠어. 그니까 바뀌어 나올 수 있다는 건 계속 생각은 하라는 거야, 얘들아. 너무 외우지 말라는 거지. 됐지? 2번. 그 다음에 3번. 2번도 첫 번째 줄 맨 끝에 reasonably가 부사고, 3번도 첫 번째 줄 맨 끝쪽에 relatively가 부사잖아. 왜 부사야? 그래도 혹시나 해서 뒤에 형용사 꾸며주고 있잖아, 지금 다. 그러니까 형용사 꾸며준 건 부사니까. 왜냐면 우리 그 어법 테스트지에 문제로 다뤄져 있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알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됐지? 그 다음에 4번도 설명 아까 다 한 부분이고, 5번도 설명은 아까 다 했고, 6번은 맨 앞에 봐봐. 맨 동사 자리 봐봐, 6번 맨 앞에. is being diverted 있잖아, 얘들아. being PP지. 이때 being은 문제로 안 나온다. 무슨, is랑 diverted 수동태만 연결시키면서 공부하면 된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진행 수동이라고 하는 것 뿐인데, 이때 being에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영장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이해 되겠지? 그러니까 전환됩니다.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진행의 의미가 있냐 없냐 차이지 수동은 is diverted 이게 이제 수동태인 거고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줄 가운데 이건 그냥 한번 정리하자라 much 말고 또 누구 나올 수 있지? 비교급 강조어 F는 far이고 S는 still이고 그 다음에 even 있고 하나 마지막에 a lot 있고 이 다섯 가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다섯 개의 밑줄 어법 중에 한 가지 밑줄로 나올 수는 있어야 되라 얘가 정답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학교 시험도 예를 들면은 머치 자리가 얘로 바뀐 다음에 밑줄 어법으로 나올 수는 있다고 얘들아 근데 얘를 정답으로는 문제를 안 내지 너무 유치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 촉은 살리고 있어야 된다고 1년 동안은 그럼 이제 2학년 때 3학년 때는 그냥 살리지 않아도 거의 너무 쉬운 게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때는 됐니 얘들아 그렇게 한번 봐주면 될 것 같고 7번은 두 번째 줄에 rather than 있잖아 than이라고 하는 애는 원래 전치사 접속사가 둘 다 된다 얘들아 그러니까 than 뒤에 주어동사가 나올 때도 있고 지금은 전치사 취급해서 뒤에 동명사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using입니까 누굽니까 문제로 안 나오고 여기에 using이 나올 수 있는 거구나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얘들아 거길 정답으로까지 막 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올바른 어법의 밑줄로서 근데 그걸 모르면은 rather 뒤에 ing가 나올 수 있나 없나를 막 고민하게 된단 말이야 그치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than이라고 하는 애가 접속사 전치사가 둘 다 된다 얘들아 그러니까 주어동사도 나올 수 있고 뒤에 전치사도 나올 수 아니 동명사도 나올 수 있고 이해는 됐어 얘들아 자 일단은 수업은 다 된 것 같고 그치 수업은 다 끝났고 고생들 했고 얘들아 일단 이제 일정은 내가 말은 했었던 것 같아 다음 주 화요일날 올 때 파이널 테스트를 볼 거고 그리고 우리 그 실제 시험은 맨 마지막 목요일 그러니까 29일날 볼 거다 얘들아 공부할 시간 충분히 준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나 이렇게 다시 거둘 거야 그냥 하나씩 가지면서 뒤로 돌려봐 그냥 하나씩 가져봐 하나씩 갖고 뒤로 돌려 그냥 하나씩 갖고 다시 거둘 거야 얘들아 이건 시험지야 실제로 근데 어차피 지금 다 외우지도 못하니까 지금 주는 건데 하나는 문제지 하나는 답지거든 하나씩 갖고 뒤로 돌려 시험이 줄게 내가 뒤로 돌려 섞이면 안 돼 문제지 그 답지를 좀 구분시켜서 이렇게 좀 뒤로 됐어 그냥 하나씩 가지 하나씩 됐고 하나 하나씩 가져가야 돼 하나씩 됐어 성준이도 이거 하나 여기서도 하나만 가져가 봐 하나만 덩어리로 남는 거 주면 돼 선생님한테 답지랑 문제지 보고 있어 얘들아 선생님 줄게 잠깐만 그냥 보고 있어봐 지원이 하늘이 이제 도현이랑 좀 다 받았지? 하나는 답지고 당연히 한번 문제 유형을 봐봐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걸 니네가 알고 공부를 해와야 돼 답지 보면서 해도 돼 지금 어차피 못 해요 이거 어차피 이건 화요일에 보는 시험이다 얘들아 대충 느낌은 와 얘들아 그러니까 단어 같은 것도 그 단톡방에 있는 단어 같은 게 나오고 실제로 영장 여기서 이제 영장 연습시키는 거 엄청 많이 시켜 내가 실제로 다 단어 같은 거 주어지고 조건 다 주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장 문제가 나와 실제로 얘들아 지문에서 빈칸 뚫린 다음에 조건 주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 이제 연습하는 거지 근데 실제 시험 때는 지금 방학 때 특강 들었을 때보다는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열심히 하거든 실제로 또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뭐 한두 번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몇 년 동안 이건 계속 해왔어 실제로 얘들아 생각보다 잘하는 애는 되게 잘해 얘들아 진짜로 생각보다 근데 이제 안 하거나 공부를 많이 못했던 애들은 엄두도 못 내 실제로 이거를 근데 이걸 계속 우리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온 상태에서 이제 이것만을 위한 준비를 하면은 생각보다 할만하다니까 얘들아 생각보다 그리고 어려운 거고 왜 어렵게 내는 거야 얘들아
어렵게 해야지 실제 시험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게 있고 당연히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A가 정답이었는데 여기서는 B가 정답이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not이 있으면 not을 빼버리고 다른 단어를 바꾸고 막 이렇게 막 만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름 되게 머리를 많이 썼어. 니네 헷갈리게 하려고. 이해 되게? 그러니까 이거의 초점은 아 나는 그냥 단순 암기로 공부하면 안 되고 진짜 단어 많이 외우고 흐름 파악 정확하게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야 얘들아. 그래야지 이제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첫 번째 시험에서 그나마 이 특강을 안 들었을 때보다는 좋은 점수가 나오겠지. 그나마 당연히 어려워 얘들아 이건 실제로. 그리고 화요일날 이걸 다 못해 얘들아.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어떻게 걸리냐면은 2시간 정도 있으면은 좀 빨리한 애들 한 10지문 해. 선생님이 이걸 진행해 왔잖아. 그러니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있으면은 한 10지문 정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화요일날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걸 생각하면 되더라. 이거 자체가 맨 마지막 29일날 보는 그 우리 한배우 기출문제 그거 공부하는 거야 실제로 얘들아. 그냥 이거 하면서. 근데 이걸 또 할 때 답 보면서 베끼면서 쓰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야 얘들아. 천천히 하더라든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냐면은 한 지문씩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 지문 공부하고 한 지문 시험 보고 한 지문 공부하고 한 지문 시험 이것도 안 돼 얘들아. 왜? 그럼 어느 정도 암기 가지고 푸는 거야 그것도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실제 테스트 할 때는 최소 네 지문씩 보게 얘들아. 최소 많이 틀리더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니네가 35지문을 다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보러 가야 되더라. 네 지문 공부하고 시험 이것도 아니야 실제로.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한 지문 공부해서 한 지문 시험 봐서 잘 보면 무슨 의미야. 실제 학교 시험을 볼 때는 40지문을 다 공부해 가야 되는 건데 한 번에. 이해는 가지, 그치? 내가 왜 이렇게 연습시키려고 하는지는, 그치? 얼마나 잘 푸냐가 초점이 아니야, 얘들아. 틀려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공부하겠다. 이걸 가져가라는 거야, 내 말은. 그래서 29일날 최대한 잘 보라는 거지, 일단은. 그리고 내년이 아니구나. 4월 말 정도에 이제 중간고사 보니까 보통, 그때 또 잘 보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시험지는 어떤 스타일인지는 알겠지, 그치, 얘들아? 됐지? 그럼 이제 앞으로 좀 넘기자, 얘들아. 시험지 좀. 이렇게 헷갈리니까 정답 아니다 그냥 넘겨 얘들아. 선생님이 그냥 구분할 때 그냥 막 넘겨. 내가 구분할게 그냥 나중에 뭐 구분해서 넘기던 그냥 넘겨서 그냥 앞으로만 전달만 해줘. 선생님이 그냥 정리해 놓을게. 또 온다. 됐어? 선생님이 그냥 이따가 정리해야겠다 이건. 막 줘도 돼. 그냥 다 줘. 선생님이 이따 정리할. 그래서 다 넘겼어 얘들아.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내신 특강 숙제가 없어 얘들아. 이거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그럼 어느 정도 합리적이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공부만 하라고 얘들아. 그냥 지문 공부하면서 계속 이거 공부만 해오면은 끝이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이거 본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러 올 때까지 숙제가 없어지라. 계속 시험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숙제인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는 니네가 이제 니네한테 맡기는 거다 그치 얘들아. 근데 내가 숙제는 숙제대로 내주고 시험 공부대로 해주고 이러면 이제 컴플레인 나올 수 있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이걸 없애준 거야.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준 거지. 이해는 됐지 그치 얘들아. 자 특강들이랑 고생했고 숙제한 것만 좀 이제 그 펼쳐줘 얘들아. 오늘 17번 18번인가 숙제 검사가 좀 펼쳐놔줘 얘들아. 고생들 했어.